안녕하세요, 알리오십니다. 제가 여기에 약간 고름이 붙어서 있는 그 흉터가 있었거든요, 이게. 그러니까 흉터가 생겨서, 그래서 이 흉터를 어떻게 할까, 뭐 저희 부모님한테 뭐 물어보고,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뭐 경험상, 켈러 코트를 많이 추천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도 뭐 켈러 코트가 얼마나 효과 있는지 찾아봤지만 뭐 블로그나 대부분 여론적인 내용은 효과가 있었다. 뭐 여기 흉터 없어지는데 괜찮았다. 근데 뭐 한편은 아예 효과가 없었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서 살짝 고민했지만 그냥 뭔가 그 빨리 없애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. 흉터가 생기면 약간 그 약간 그런 조바심 때문인지 몰라도 왠지 흉터가 그냥 계속 거기에 합성이 돼서 더 이상 흉터 연고지조차도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뭔가 그래서 흉터 연고지를 켈러 코트를 그냥 사버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네이버에다가 켈러 코트를 쳐서 네이버 쇼핑에서 코리아 약사몰이라는 곳에서 이 켈러 코트 흉터 연고제를 샀습니다. 그러니까 이 코리아 약사몰이라는 곳은 이제 이거를 수입해 온 것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대량으로 수입을 했는지 상당히 쌌습니다. 한 37,000원에 샀던 것 같습니다. 원래는 제가 이걸 혹시나 해서 아마존 가서 쳐봤는데 미국 달러로 아무리 싸도 33달러? 34달러? 그 정도 된 거였는데 아무리 제가 직구를 해서 싸게 산다 해도 배송 대행 업체를 쓰면은 적어도 한 4만원 이상은 나오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거를 그 국내에서 네이버 쇼핑을 검색해서 코레 약사몰에서 36,000원 정도에 샀다. 그렇게 알려드립니다.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서 한번 쳐봐서 그 제일 낮은 가격 순으로 클릭한 다음에 검색을 해보는 게 제일 뭐 가성비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우선 받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얼라이언스가 보이죠? 여기 얼라이언스. 이곳이 붙어야 진짜 켈러 코트 만드는 회사로 생각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 제가 인터넷으로 좀 뒤지다가 영문으로 된 어떤 그 뉴스가 있었는데 2015년 말쯤에 원래 여기에 얼라이언스라고 적혀져 있지 않고 원래 여기엔 그 싱클레어라는 회사 이름이에요. 원래 여기 싱클레어라는 회사 이름이 붙어야 되는 건데 그 얼라이언스가 이 얼라이언스라는 회사가 그 이 켈러 코트 약품을 제조하는 데까지 인수했다라는 거를 뉴스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얼라이언스가 붙지 않은 여기 밑에 이 얼라이언스가 붙지 않은 켈러 코트 약품은 뭔가 미심쩍을 수 있다라는 거. 우선 제가 공식적으로 그게 구글 뉴스에서 찾은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 얼라이언스라고 붙어 있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얼라이언스라고 돼 있는 이거를 꼭 사시기 바랍니다. 어쨌든 이건 이렇게 앞쪽은 이렇게 돼 있고요. 스칼 젤이라고 적혀 있네요. 앞쪽 스칼 젤 켈러 코트 이렇게 적혀 있고 뒤쪽은 뭐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요. 세 가지 이미지가 있네요. 그렇죠? 이 세 가지 이미지가 있고 여기 밑에는 사실 그 여기 코레 약사몰에서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. 이 약품에 대한 정보를 그래서 수입자가 세종 메딕스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
이 코레 약사몰에서는 이 세종 메딕스에서 받은 이 켈러 코트를 네, 대행해서 인터넷으로 파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제가 써봤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거 써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한 2주 썼죠, 2주. 2주 써봤는데 저 여기죠. 여기 밑에 코 밑에 여기 그 여드름 났던 부분이 이제 딱지가 띄어져서 상처가 된 건데 이 부분이 좀한 2주 동안 바르니까 많이 안 보여진 것 같긴 해요. 네, 아직은 조금 보이지만 네, 그래서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제 느낌은 이게 더 확실히 없어져야 되지 않나. 뭐제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나쁘지 않다.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사실 우려가 있었거든요, 저도. 뭐 여러 사람들 얘기로는 뭐 아예 효과가 없을 수 있다.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제가 지금 효과를 좀 봤습니다. 이거는 15g입니다. 15g. 15g에 한 36,000원 정도에 산 거고 거기에 또 60g짜리 있었습니다. 60g짜리. 60g짜리가 아마 한 7, 8만 원 됐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. 그래서 6g, 15g, 60g짜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60g은 사실 유통기한을 지나서까지도 못쓸것 같은 그 정도의 용량이고 뭐 모르죠. 뭐 화상을 좀 크게 데이신 분들한테는 60g도 모자랄 수 있겠지만 뭐 저같이 이렇게 짜잘짜잘한 흉터는 네, 조금씩 바르기 때문에 사실 이 조금씩 발라도 이게 상당히 유지가 오래되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게 약간 실리콘 재질이라서 한번 바르면 이게 한번 바르고 우선 말려야 돼요. 한 말리고 한 15분 정도 말리고 이게 이제 이거 만져봤을 때 끈적끈적 안 거리면은 네, 말라진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거의 하루 동안 내비두다가 그 다음날 뭐 아침 아니면 저녁 주기로 네, 저녁에는 최대한 클렌징 폼으로 어쨌든 세수를 해야 되겠고요. 그래서 아침에는 그냥 물로만 얼굴을 세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어쨌든 이게 하루 종일 효과를 봐야 된다면 클렌징 폼의 그 폼이 묻게 되면 당연히 그 약품이 좀 지워지겠죠? 산성이기 때문에. 그래서 그 부분은 네, 유념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우선 이거의 유통기한은 2021년 8월까지입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샀던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그이 유통기한 때문인데 다른 한국 쇼핑몰 업체에서는 이런 유통기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곳만 이 코레아 약사몰에서만 2021년 8월 이거를 거기에 먼저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뭔가 신뢰성 있게 살수 있었고 진짜 확인해 보니 예, 2021년 08일자로 여기 뒤에 여기 위편에 여기에 네, 여기에 직인으로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. 네.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뭐 네. 속일 순 없겠죠, 이 유통기한은. 그래서 신뢰할 수 있어서 곧바로 살수 있었고 제가 이걸 사면서 뭐이 코레 약사몰에서는 네. 뭐이 무료 다운로드 쿠폰도 같이 줬습니다. 그래서 뭔가 나름 쓸 데가 있다면은 뭐 영화나 다운받을 수 있겠지만 네. 그렇게 크게 많이 다운받아서 뭐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고요. 네. 아, 이것도 보여줘야겠네요. 이게 깍입니다. 그래서 깍 이렇게 들어 있고요. 그래서 깍 내용을 보면 보관 조건 및 저장 방법은 섭씨 25도 이하의 건조한 곳에서 보관해야 됩니다. 섭씨 25도 이하의 건조한 곳. 근데 지금 사실 조금 걱정인 것은 여름이어서 저희 집 가끔씩 어쩔 때는 3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. 진짜 선풍기를 켜놔도 거의 3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걸 봐서 이게 조금 변질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 뭐 써볼 때까지 써봐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포장지가 네, 있습니다. 포장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네. 지금 여기는 그냥 한국어 스티커 붙여져 있어요. 뭐
뭐 수입자, 제품명, 뭐 제조 번호, 사용 기간 이렇게 적혀 있고, 네. 다 이게 어쨌든 미국 제품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다 영어로 네, 적혀져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까지 켈러코트 리뷰를 해봤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더 쓸 것이고요. 제 지금 여기 정강이 쪽에도 상처가 있어서 이 상처에도 계속 발라서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본 후에 한 달 후에 한 번 더 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다음에 또 저 재미있는 제품으로 리뷰 찾아오겠습니다. Peace out.